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대근입니다. 63일차 강의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일차 때 배웠던 표현들도 많이들 복습을 해 보셨죠?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의 표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놈아가 누군지 궁금. 우리 배웠던 그 표현, The sentence we learned last time, 우리 배웠던 거. 그니까 일단은 한국어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니한테 계속 소식 전할게 정도의 표현이 있었었죠. 누군가, 사람 어떤 누군가에게 계속 소식을 전하다 정도의 표현이 keep 사람 포스트잇 정도의 표현이 있었었지. 사람은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즉슨 I 대신 me, 그 다음에 he 대신 him, she 대신 her, 그 다음에 they 대신 them, 뭐 we 대신 us 이런 식으로 목적격을 써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I'll keep you posted 이렇게 문장 됐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세번 한번 내뱉어 보고 깔끔하게 내뱉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야, 내가 니네 계속 소식 전할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계속 소식 전할게. 오늘은요. I'll keep you posted. 이런 것 다시. I'll keep you posted. One last time. I'll keep you posted.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I'll keep him posted. I'll keep you guys posted. Thanks for keeping me posted.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keep me posted when you go back to 뭐 South Korea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챙겨가시고요. 오늘 표현 한글로 일단 뭐를 준비했냐면은 야, 내발 아파 죽겠다. 내발 아파 죽겠대. 이 정도의 표현 영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많이 걷다 보면은 야, 발 아파 죽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자주 나오게 마련인데요. 이 표현 영어로 일단 어떻게 뱉을지 제가 먼저 잘 뱉어보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표현입니다. 발 이렇게 막 만지면서 아, 발 아파래. 발 아파 죽겠다. My feet are killing me. My feet are killing me. My feet are, my feet are, my feet are killing me. My feet are killing me. 이렇게 되는데 뜻이고 천천히 My feet are kill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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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의 문장 시작을 My feet are killing me 이렇게 시작할 것을 냈거든요. 직역을 하게 되면은 뭐내 발들이 나를 죽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직역이 돼 있어요. 되게 해석이 웃기죠. 일단은 잡아가실게 내 발이 이제 한 발만 아픈 게 아니고 지금은 전체 발 전체가 아프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랬을 땐 여러분 my foot foot를 하실 게 아니라 이놈의 복수형인 feet feet를 쓰셔야 된다는 거. my feet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더, fit. 너무 이렇게 짧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짧게 하면 fit. 말 그대로 그, 뭐, 맞다. 옷 따위가 몸에 맞다는 fit. 우리의 피트감이라는 그 fit. 그 로마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fit. 조금 더 길게 발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my feet. 그럼 당연히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겠죠. my feet are. 하게 되면은 내 발이 지금 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뒷부분에 killing me. killing me 말 그대로 날 죽이고 있는 요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해석이 되고 있죠. 다시 정리. My feet are 내 발이 뭐뭐이에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잘 어울리죠. 뭐뭐 하고 있는 정도의 뉘앙스의 형용사 killing me 말 그대로 나를 죽이고 있는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됐고 우리말인즉슨 발 아파 죽겠다 정도의 표현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책에서 제가 한번 달았었는데 뭐네 입냄새 때문에 죽겠다 할때뭐 you have a bad breath. It's killing me. 이렇게도 했었거든요. 아니 곧바로 해서 뭐네 입냄새 때문에 죽겠다 하면은 your breath is killing me. 이렇게도 하셔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 뭐네 냄새 때문에 죽겠다. Your odor. 네 몸의 냄새. Your body odor is killing me. 이런 식으로도 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돌아와서 이게 오늘의 표현이거든요. My feet are killing me. 이 표현인데 제가 먼저 재떤거리 자세부터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이얼로그 타임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대근아 좀 쉬었다 가자. 아, 지금 때가 내 발이 뭐뭐 이데이. My feet are 죽이고 있는 나를 killing me. 내 발이 지금 뭐뭐 이라 있겠네. My feet are 나를 죽이고 있는 나를 killing me. 합치면은요, my feet are killing me. My feet are killing me. My feet are killing me. 최대한 연습되면 여기까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표현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쓰인지 궁금하시죠? 곧바로 다이얼로그 타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글 세우시고 들으시면서 같이 감자봐요잉. 친구가 묻네요. 엄마 대건, Hey 대건, You look tired. What have you done today? You look tired. 엄마 니 피곤해 보이너?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today? 니 오늘 뭐 했는데? I've been on my feet and shopping all day. 근데 오늘 쇼핑한다고 하루 종일 돌아댕겼다. I've been shopping all day. 맞나? Really? Oh, so can I see what you got today? Can I see what you got today? 오늘 니뭐 샀는지 좀볼수 있나? Sorry, 미안한데 내가 I just want to go lie down and relax. I just want to go lie down. I just want to go lie down and relax. 내 그냥 가가지고 좀 누워갖고 relax 쉬고 싶다. My feet are killing me. My feet are killing me. 내 지금 발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쉬고 싶다. 내일 보여줄게. 이런 식의 뉘앙스의 다이얼로그 한번 맹글어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인지 들어보시니까 조금 더 감이 오시죠? My feet are killing me. Your body odor, 네몸 냄새, your body odor is killing me. Your bad breath is killing me. 이런 식으로 계속 내뱉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my feet are까지를 한 단거로 잘라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it 너무 짧게 발음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fit 말 그대로 그 몸에 딱 붙다 피트 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동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my feet 좀 my feet 길게 발음해 주세요. 그리고 fit니께는 F-E-E-T잖아요. F 사운드 절대로 입술 닿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 계속 해왔지 배워왔지. 그래서 my feet 윗니로 아랫입술 살짝 대고 이렇게 토끼 이빨처럼 my feet are my feet are 빨리 하면은 my feet are 정도까지 해놓으면 된다는 거 염두하시고 my feet are my feet are my feet are 이렇게 연습하시고 뒷부분에 죽이고 있는 나를 killing me 너무 이렇게 이쁘게 정직하게 하지 마시고 killing me killing 약간 ling killing killing me killing me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잉? 마른 티꼭 챙겨가시면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d I'll help you guys with that. 여러분들 덩어리 던져드리면서 도와드릴게요. 갑니다잉. 세번 갑니다. 야, 친구야,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 내 발이 뭐뭐 이데이. 양쪽이니까 복수죠잉. 어떤 상태예요? 직역. 죽이고 있는 나를. 내 발이 지금 뭐뭐 이데이. 죽이고 있는 나를. 마지막 one last time. 내 발이 뭐뭐 인미데이. 어떤 상태예요? 죽이고 있는 나를. 그렇죠. Excellent, everyone. 잘했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내 발이 지금 뭐뭐이에요? My feet are 죽이고 있는 나를 killing me. 합치면은 My feet are killing me. My feet are killing me. 좀더 연결되면 My feet are killing me. 까지도 예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어떨 때 활용하실지 여러분 제가 응용해서 말해보기에 두 가지로 더 제시해놨죠. 첫 번째. 걸을 때 발이 하도 아픈 거예요. 한의원 가서 이제 말씀드릴 때, 제 걸을 때 when I walk 구사절에서 내가 걸을 때니까 when I walk라는 절을 넣으면 되겠죠. 발이 아파요. 내가 걸을 때나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my feet hurt 아프다라는 동사 hurt가 있잖아요. my feet이니까 hurt 이렇게 does 넣으실 필요 없지 hurt 이렇게 do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my feet hurt when I walk. my feet hurt when I walk. 저 괜찮을까요? Do you think I'm okay? Do you think I'm okay? Do you think I'm okay? 이렇게도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선생님, my feet hurt when I walk. Do you think I'm okay? 이렇게도 한번 제시를 해봤고 두 번째는 왜내 발에는 땀이 많이 날까? 항상 발에 땀 많이 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 이제 내가 스스로에게 물을 때 의문사 why랑 그리고 땀을 흘리다는 동사가 sweat, S-W-E-A-T 로마가 있거든요. 로마도 활용하셔서 why do my feet sweat so much? Why do my feet sweat so much? Why do my feet sweat so much? 여기서 do my feet이 온 이유는 my feet, 요 로마가 복수니까네. sweat에 숨어있던 do가 앞으로 나오면서 Why do my feet sweat so much?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응용하기를 한번 제시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여기 the feet, 그리고 뭐 kills, 뭐 killing me 이런 것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표현 꼭 만들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복습도 많이 하시고 연습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일 또 새로운 표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